김 과장은 롯데칠성음료와 도매상 사이에서 벌어진 탈세 내용을 국세청에 제보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습니다. 직접 국세청을 방문해 탈세 수법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했습니다. 내가 다 설명해주고 이제 자기들이 궁금해하는 거 막 진짜 피를 토하며 설명해주고 집에 와서 메일로 보낸 것도 다 있잖아. 메일로 다 보내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국세청이 너무 미진하게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더뎌요? 이렇게 물었거든. 국세청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원이 없다. 근데 이제 일은 너무 크고 인원이 없어서 좀 더디다. 그러면 제가 그냥 조금 이제 조사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제가 언론 보도하면 안 되겠냐고 고소를 하든가 내가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하지 말래. 김 과장은 무자료 거래 등 롯데칠성음료의 탈세 의혹을 MBC에 제보했습니다. 보도가 나간 뒤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. MBC에 딱 제보를 했는데 MBC는 그 짧은 시간에도 뭐 때문에 탈세를 하고 어떤 식으로 탈세를 하고 탈세 금액까지 거의 다 정확하게 딱 알더라고. 그래, 딱 언론 제보 나오니까 그때부터 조사 방법이 확 달라지는 거 있지? 이래서 정상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고. 내가 그때 MBC에 보도 안 했으면 아마 굉장히 축소돼서 했거나 안 그러면 진짜 뭐 유야무야하게 그냥 흘러갔을지도 몰라.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의 무자료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...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와 도매상을 대상으로 총 493억 원의 탈루세액과 과징금을 추징했습니다. 그러자 롯데칠성음료 측이 김 과장을 횡령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또다시 이제 다시 회사에 들어오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재취업을 요구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성사 안 되면은 또 본인이 그 재직 중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, 언론사, 국세청, 검찰 뭐 이런 데 가서 고소하면서 문제를 야기하겠다. 그래서 회사를 이제 좀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주장을 해서 회사가 부당한 주장이라든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을 채울 필요도 있어서 고소를 했던 거고요. 회사가 횡령이라고 주장한 것은 김 과장이 부채 내역을 회사에 털어놓던 달 판매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손실로 생긴 빚을 갚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. 김 과장은 이제 4월 말에 그때 이제 하면서 수금을 해서 개인 빚을 청산을 해버렸더라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사건을 터뜨렸던 부분이라서. 근데 결국은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회사하고 합의문을 작성을 했고 회사에서도 위로금을 주는 상황이잖아요. 그 뒤에 와가지고 공공횡령으로 한다는 게 그거는 조금 이상하죠. 위협겠죠. 보복소송이죠.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공정거래위나 국세청에 당신들의 나쁜 짓을 그냥 신고하겠다는 거예요. 신고하겠다는 게 잘못되면 아니잖아요. 너희들도 나한테는 약속을 안 지켰으니 난 이제 평범한 사람이니까 너희들 잘못한 거 나도 그럼 신고할게. 너희들 잘못했으면 벌 받아라. 이런 거였어요.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횡령과 공갈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호루라기 재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익 제보자로서의 역할을 감안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.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 왜 그런 회사에 대해서 일종의 좀 횡령이나 또는 어떤 강력한 요구, 금전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. 그거는 롯데칠성의 근본적인 문제거든요. 실적 부풀리기. 그게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그렇게 돼왔고 숱한 거기에 그 영업사원들이 그렇게 당해온 겁니다. 갑질이죠, 전형적인. 이러한 갑질의 구조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당하는 을들의 고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 이런 그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. 김 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. 인정받지 못하신 이유가 없나요? 공익신고 이제 법에서는 이제 요 위반의 행위가 신고의 대상이 되는 이제 법률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그게 471개 법률입니다. 아쉽게도 지금 국세 관련 법률이 요 법률에서 빠져 있습니다. 왜 국세에 관련된 건 빠져 있는 겁니까?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 세금에 관한 정보가 예민한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.